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상선녀 이나목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사람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하지만 힘들수록 우리 파이팅 하면서 그 소띠분들 2022년 양력으로 3월 1일에서 3월 말일까지 운세를 제가 포괄적으로 조금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참고사항 잘 하셔서 본인들이 여기에 그 조금 참고할 건 참고하고 비교라 할 건 비교하고 인용할 건 인용을 하다 보면 아마도 마이너스보단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띠분들 올해 운세 그 3월달을 두루루 보니까 운이 따르나 지성, 내 지성과 창의력이 떨어지는 달이에요. 3월달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고 창의력이 조금 하락을 하는 수야. 그래서 새로운 연구나 또는 의견들을 내서 어쩌고저쩌고 은원공론 할 때는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뭐 너무 진취적으로 뭐 강하게 으쌰으쌰 해갖고 내 의견이 맞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너무나 자신감 있게 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하거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 잘 하시고 새로운 일, 지금 새로 들어서는 일보다는 익숙한 일이 잘, 순환이 잘 되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고집보다는 자기 반성, 뒤돌아볼 줄 아는 사람, 자기 반성. 반성을 하면서 해나가서 추진을 한다면은 적어도 실패 수가 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나하고 사업이나 금전거래나 이익관계에 있어서만이 상대방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손을 놓음으로 해서 나한테 운이 꺾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강세를 꺾인다면 잡으세요. 비록 나한테 이득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해서 넘어가면 괜찮고 가능한 3월 때는 새로운 곳에는 시작하는 일을 조심해야 돼. 새로운 일에 실패가 따라드는 수고 무리수가 따라드는 수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거나 제가 뽑은 점사로는 양력 3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소띠분들 새로운 일에 너무 추진성을 보이지 마라. 새로 시작하는 일을 조심해라. 그리고 소띠분들은 참 우직하고 참을성이 많아요. 그 반면에 고집과 아집들이 많이 세죠. 잘만 한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갈 운은 분명히 돼요. 그런데 조급하게 굴면 망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든지 정확성. 어떤 건설업을 하든 뭐를 시작을 하든 뭔 재료를 넣어서 만들든 간에 규격대로 정확하게 법대로 하면 실패를 못 갔는데 앞에 이득 때문에 조금 더 벌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재료든 거기에 들어가는 규격이든 모든 게 이런 것들이 좀 안 맞게 들어가면 1원을 손해를 볼 거를 100원을 손해보는 수예요. 각별히 그 부분은 조심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면서 3월달은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성 있게 가라 하는 수에 껴있고 그러나 반면 인간관계, 부부관계, 불륜관계, 애인관계, 지인관계 입술 구설수 망신살이 있어요. 그리고 집착, 절대로 안 돼요. 집착이 뭔지 아시죠? 집착으로 인연을 끊어져 나가는 인연을 잡으려고 해야 내가 교도소가. 그러니까 입술 구설 망신살에 관제가 많이 끼는 달이야, 소띠가.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도 관제가 끼고 소송을 당하고 조소를 받아야 되고 네가 했네 내가 안 했네 시시비가 갈리는 순이 만큼 각별히 유념해서
넘어갔으면 좋겠고, 투자는 손재주가 따라. 주식, 뭐, 기타 등등, 증권, 뭐, 이런 것들이 거래 자체 손재수가 좀 있으니까, 큰 손재를 안 보려면은 3월달은 스톱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띠 여러분, 3월달 운은 소송의 간지가 많고 망신살이 있어요. 그러나 운세가 없는 게 아니고 운은 들어있어서 좋으나, 내가 조금 자정을 하면서 참을성 있고 진득하게 넘어간다면은 적어도 마이너스는 안 되는 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달이 되니만큼 소띠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3월 달에 금전으로나 인간으로나 좋은 소리 좋은 말 많이 듣길 바래요. 안녕히 계세요.